구두를 넣는 사람들이 그냥 옛것이 좋다고 전통 구두리라 해가지고 많이 넣습니다. 또그 구두를 가르치는 연구소나 또 구두 학교에서도 생각 없이 거의 구두를 넣는 형식이 95% 이상은 줄고래로 넣는 것입니다. 근데 줄고래라는 것은 사실은 평평한 그 줄고래 뚜구에다가 판판한 구들장을 덮으면은 불이라는 것은 그 가기 쉬운 곳, 또 건조한 곳, 또 굴뚝이 있는 쪽으로 거의 한 90%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이 고루 넓게 떠시지 않는 것이 단점인 것입니다. 그래서 고래구멍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, 근데 넓힌다고 그걸로 불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, 또 고래구멍을 좁힌다고 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. 불을 가게 만들려면은 그 점점 불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구들장을 높이 놔주는 곳으로 불이 가는 것이고, 또 불을 펴려 하면은 윗목에서 막아줘야만 바로 배출되지 않고 배연이 옆으로 퍼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언구들연구소에서는 그 기능으로 가르치고 기능으로 구두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얼른 이해를 하기 쉽게 우리나라 그 국기를 태극기를 응용해 가지고 문구들연구소에서 8가지 기법, 8형 기법을 여기다가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해봅니다. 첫 번째는 그 아궁에서 불이 이렇게 가장 불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인데, 시작할 때이 불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. 많은데 그 아궁에서 첫 번째 불을 지피면은 예열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래 속에 냉습도 눌리고 해서 아궁이 불이 미나르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엿기라는 것이고, 들어가지 않고 고래의 냉습이 오히려 아궁 밖으로 내치고, 또 고래 속에 들어간 화열이 냉습은 고래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육락이라 그럽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불과 냉습의 그런 교차점이 처음인지 시작해서 일어난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에 불을 좀 오래 지피면은 이제 가장 불량이 많은 것입니다. 여기에서 방옆으로 이렇게 펴게 하는 돈산, 한꺼번에 펼산자, 한꺼번에 편다는 불을 옆으로 펴는, 넓게 이렇게 펴는 그런 태극기의 공간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 끝까지 불이 이렇게 점점 가면서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윗목에는 냉습이 많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화열의 그 양이나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점점 태극기의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도 힘있게 보내야 윗목도 그래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력자, 갈행자, 힘차게 가게 해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이렇게 가게 한 것은 윗목에서 구들장을 바로 밑에 연도를 뺄 것이 아니라 한 45cm 정도 밑에 이렇게 빼면서 불을 머물게 하고, 그래서 열기구에 열기가 가득 이렇게 차가지고 위로 붕 뜨듯이 그 고래 전체에 열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류, 머물주자, 머물류자. 그래서 아궁에서 불을 밀면은 윗목에는 가장 냉습이 이렇게 많습니다. 태극기 문양과 같이 많은 이 냉습은 계자리 분야인데, 계자리에 그 가라는 많은 냉습은 다시 좌침관을 통해서 밑으로 근본적으로 빼버려야 되는 것이다. 그것이 여섯 번째, 꺾어질 좌자, 잠길 진짜 좌침. 그래서 모든 냉습도 빼고 연기를 앉아 연도로 빼는데, 그 연기가 잘 빠질 수 있는 것이 그 돈니, 한꺼번에 돈자 뜨는 자. 냉습은 밑으로 가라앉게 하고 연기와 온기는 위로 해서 잘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. 그래가 마지막에 굴뚝으로 재수, 가지런하게 거둘 숫자, 가지런하게 굴뚝으로 연기가 퐁퐁 이렇게 잘 나와야만 아궁의 열기가 윗목으로 잘 가고, 또 윗목으로 잘 가야 윗목의 고래 속에 있는 냉습이 잘 빠진다. 그래서 태극이라는 문양이 음양이 서로 상승하고 음양이 서로 밀어주는 상충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구들도 아궁의 하열이 들어가면서 윗목의 냉습을 낮춰주고, 또 냉습이 낮추면서 아궁의 하열을 윗목으로
잡아당겨오는 그런 역할을 해서 큰 방도 이렇게 뜨시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.